마법사 제이나 후라우드문으로 하겠습니다. 미쳤다. 시간여행자 크로입니다. 일단 이 카드가 흑기사랑 비슷한 정도의 점수예요. 근데 재밌잖아. 재밌고 뭔가 안 써봤잖아. 정규전에서 안 써봤잖아. 얘는 정규전에서 옛날에 많이 써봤거든. 물론 그때는 6호 4호였지만 투기장에서는 뭐 그냥 전향 전향 전향이고 얘는 뭐 재밌는 카드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크롬이 자 이거는 굴러가는 화염구 고르고요. 이거는 요거 할게요. 불작은 깜짝 딜을 넣긴 참 좋은데 내가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는 내 명치에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기 그렇게 막 중간 단계 한 순위를 엄청 밸류가 높은 애들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공허경전이 두 장 나오면서 그 밸류를 메꿔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2승을 한다라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못해도 8승 이상은 하지 않을까. 제이나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후회하게 해드리죠. 들고 전사전은 길단 말이야. 이거 재련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 주문을 빨리 찾는 거니까. 응? 전사가 동전 이코를 한다고? 그럼 잡읍시다. 상대가 동전 이코를 했다? 나 이코 하나 더 있어요. 자, 템포 잡고요. 얘는 뭐 천천히 써도 되니까. 새우튀김 만두 처음 보는 맛있냐고? 이거 되게 맛있어. 만두 맛있죠? 새우 맛있죠? 튀김 맛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한 번에 4딜? 손에 응? 와 되게 좋은 것 같네. 이 정도면 거의 1티어죠? 어어? 뭐 괜찮습니다. 자 얍삽이 이 버프 받고 자 어떻게 할 거죠? 아무도 도망 못 친다. 아 한 방에 잡히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의 영능도 좋지만 이거 영능 이것도 좋고 이거의 이것도 좋고 전투 개시 이거 쓰고 너한테만 3딜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얘 살아있으면 어? 진짜? 영능을 섞어주죠. 싸움 금지예요. 싸움 금지예요. 선패를 좀 소모할게요. 왜냐면 선패가 이제 슬슬 많아질라 하니까. 상대가 재련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방역이나 뺨뺨뺨뺨은 일단 생각 안 할게요. 응?
눈치를 챘을지도. 왜냐면 발동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쳐놓을게요. 약 먹을 시간이다. 서순 아니야? 먼저 썼으면 풀핀데. 10, 15, 27, 1딜? 와, 영능 쳐놨으면 킬각이네? 이거 있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좀 너 이건 진짜 너무하는데?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발에 거이는 명치 쳐라. 나는 네 명치를 칠 테니. 와, 약재사 두 개 힐티 실드면은. 손에 용이 없네. 일단 살려면 도발을 세워야 돼, 맞죠? 맛집 소문 듣고 왔습니다. 가슴 냄새가 구수하네. 아니야 가슴 냄새 아니야. 이겼어. 어차피 얘를 다 때리고 이걸 써야 되니까 못 잡는다고 보면 돼. 어디 그런 소문이 났죠? 전 처음 듣는 소문인데요. 아니 근데 와 아까 그거 안 잡았으면 킬각이네. 와 진짜 야 푸른 비늘력적 용족전사가 소도를 두 개 줬대. 씨. 아니 여러분 이 달고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1일짜리 촉수 찌끄레기를 지가 대기도 뽑았어. 그거를 냈더니 무작위 직업에 빨리 뽑기 카드를 가져오는 걸 카드가 나왔어. 1코짜리 그걸 냈더니 농장 일꾼이 나와서 그걸 언데드를 발견해서 달고를 뽑았어. 그러더니 내가 필드 깔고 명치쳤더니 약재사 두 번에다가 방어도를 올리고 그러더니 용족전사가 소돌 두 번 써서 오케이. 어차피 밥 먹느라고 이거 못 올라가는 판이었어 유튜브에. 자 왜 이러미니?